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아, 여담이지만 발더스 게이트 조회수가 저번에 했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높네요. 스카이림이랑 비비고 있어요. 발더스 게이트 3의 효과가 제법 큰가 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네시켈의 이제 오염된 철을 해결을 해서 이제 철무기가 부서지지 않고요. 무엇보다 동료 두 명이 추가가 됐죠. 성직자 기술을 갖고 있는 사제, 그리고 이제 원거리 전사 레인저, 이렇게 두 명의 팀이 됐습니다. 혹시 뭐 보충할 거 있나 확인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활이랑 슬링을 한 티어 높게 맞춰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장비나 사러 가죠. 여기에 가야 되지만 먼저 베레고스트를 가서 구매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돈이 좀 많이 없네요. 아직 살 게 많은데. 1순위는 일단은 이제 무기를 사겠습니다. 아, 뭐야. 아버지를 아시오. 그런 말 안 했잖아. 아빠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날 노리는 녀석들 때문에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나 봅니다. 이번 캐릭터는 이제 팔라딘으로 선 설정이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나쁜 놈으로 설정하면은 나중에 아빠한테 이제 고약한 늙은이 하면서 막 죽으라 그러기도 합니다. 죽은 아빠한테. 자, 어디 볼까? 새로운 무기. 일단은 플러스 원 무기 정도 되면은 금액이 차원이 다르게 비싸지죠? 100배 가까이 비싸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좋은 걸 골라서 사야 돼요. 보다시피 이제 1의 차이가 나는 게 말 그대로 1의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 플러스가 없죠? 여기서 플러스가 하나 붙죠? 저기 이제 공격 속도는 이제 스피드 팩터 한 턴 내에 상대보다 먼저 때리냐 맞느냐인데 전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때 되면 죽기 때문에 이제 맞는 게 중요하죠. 타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코랑 데미지. 그 중에서 이제 타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발드스 게이트 1 초반 같은 경우에 타코가 많이 낮기 때문에 타코가 플러스 하나가 붙어있는 건 정말 크죠. 사실 얘는 데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근접 애들을 줘야죠. 버텨주면서 맛들 넣어주는 근접 애들. 장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언짢네요. 하나 사주고요. 어차피 뭐 장검을 구하더라도 두 개는 안 나오니까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죠. 방패도 사고 싶은데 아 너무 주인공 몰빵인가 딜 쪽으로 가야 되나? 슬링이 지금 사서 없기 때문에 화살도 당궁이고 합성 장군 플러스 원이 있으면 사겠는데 당궁이죠. 고민이 되면 되는데 방패를 사야 될지 방패 살까? 방패를 사서 버텨보자. 대형 방패 하나. 일반 대형 방패는 이제 방어도 하나만큼 차이 나는데 꽤 중요합니다. 주인공 줘야죠. 모든 좋은 아이템은 주인공 거라고. 이제 일반 장검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걸러두겠습니다. 이제 절대 안 부서지기 때문에 내구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 부서져요. 지금까지 부서졌던 거는 철이 오염돼서 부서진 거죠. 제작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플레이어의 편의를 위해서 내구도 기능을 안 넣어놨지만 이렇게 부서지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는 약간 의도가 보이지 않나. 많이 세졌기 때문에 주인공이 보자. 타코와 이제 방어력이 하나씩 내려갔죠. 방어력 차이가 좀 크네요? 장비는 이제 방패 하나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역시 팔라딘이라 그런지 튼튼한가 봅니다. 난 내성 굴리면 차이 날 줄 알았는데 조비얼 저글러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찾아오래. 장교 바이라고 한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어? 아... 저글러가 어디지? 이쪽이었나? 나 지금 제 여자친구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방 지금 아 여기네. 아 일단 저기 갔다 갑시다.
다른 데도 갈 데가 좀 있지만 당장 뭐 멤버도 풀이고 개인적으로 여기 퀘스트 가면은 이제 드워프의 자식을 찾아주는 퀘스트가 있는데 자식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기 어렵더라고요. 내 거 팔고 팔고요? 하나밖에 없니? 보석이라도 팔자. 아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5원이 뭐니 5원이? 아이씨. 합성장군 팔았네? 근데 너무 비싸다. 플러스 2 무려. 지금 법사가 너무 몸에 안 되거든. 다른 애들 다 판금 입고 있기 때문에 법사를 위해서 팔보호구도 필요한데 돈이 후달리는 관계로 어쩔 수가 없죠. 냉기 저항에 성별 전환. 한숨 때리고 가서 그 꿈을 꿔서 받고 싶거든 저는. 예. 네. 꿈을 한숨 때리고 이제 신성한 힘을 받고 진행을 하면 훨씬 세기 때문에 특히 전사가 신성한 힘을 팔라딘이 신성한 힘을 받으면은 18 욕하는 것 같은데 힘18단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좀 폭이 크기 때문에 이18 4에서 19로 넘어가는 이 전투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하나 있으면 좋은데 체력도 올라가고 민첩도 올라가고. Can I assist you? 내시케 샀는데 떠들썩해요. 플레이밍 피스트의 장교 바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 무슨 도움을 주면 되겠나? 그러니까 이제 50골드에 도적의 머리 가죽을 사겠다. 저번에 25골드에 팔았죠? 어디서 받을 건데? 어디서 받았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발더스 게이트로 가면 돼. 발더스 게이트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적들의 머리를 비싸게 사주겠다 이 말이죠. 온 김에 퀘스트나 봅시다. 여기 퀘스트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쪽 끝으로 가면은 찾아오는 퀘스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하니 이걸 껴서? 커크의 망토. 클로그 대 타슬로이 무리에게 도둑 맞았다. 너 말고 여기도 뭐 하나 있지 않냐? 이거 하나가 다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깰수 있는 퀘스트 미리 좀 처리를 하고 싶은데 먼저 놀그 성벽? 글로 가서 좀 급해 보이니까 다이애나 구출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갔다 와야지. 지금 법사는 뭔 출발했는데 혼자서 뭘 하겠어요? 여기 6인팟이고 우리는. 전 1인 팟인데 놀러서 가. 2라고도 거의 3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싸. 반대로 뺏으면 되죠? 한 턴만 버려줘. 그렇지. 다음 얘. 버프 뭐쓸 것도 없죠? 그렇지. 빼. 그렇지. 가벼운 컨트롤로 개이득 보는 부분이고요. 돈이랑 장갑까지. 물약. 아, 냉저야? 나 가속 물약인 줄 알고 순간 설렜는데, 아씨. 언덕거인의 힘은 좋은 거 나왔네요. 이거는 얘줘야지. 언덕거인은 무조건 얘줘야지. 힘 15짜리 전사인데. 힘 법사보다 낮은 것 같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얘 줍시다.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아, 불화살이구나, 이거. 됐어, 다, 나머진 됐어. 민첩 18. 어우, 좋은 거네. 원거리
무기 가진 애들 줘버려 그냥? 이거는 좀 애매하다. 민첩은 다 괜찮네? 쟤 주자. 어, 2나 올라가는데 뭐. 근접이 낫지,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은. 이걸로 방어력이. 어,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갔죠? 꽤 많이 올라갔어. 마음에 들어. 이동합시다. 그리고 주문을 좀 전투적으로 바꿔놔야겠네요. 3레벨 주문이 빨리 해방이 돼야 좋겠는데. 애초에 뭐 주문을 얻어야겠지만. 당연히 영혼 못 쓰고. 마법을 하니 풀려 있어. 일단은 이모엔한테 두 개는 있어야 될것 같고, 식별이.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쓰더라도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다색 분사를 주자. 이거 말고 불타는 손 이제 슬슬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 먹혀도 뭐 굳이 활용 안 해도 물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색 분사 데미지로 가겠습니다. 불이 필요할 때가 올것 같아. 속성적으로 뒤져보다 가죠. 오랜만이라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게임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재밌게 즐기려면. 기억하고 있으면은. 야, 이 정도는 알아 잡을 수 있지? 버프 안 줘도.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는 전사 파티나 다름없어. 공격이 풍부하다고. 기본적으로 강하니까 이렇게 잘 싸우죠. 얼마나 좋습니까? 65짜리 애들은 밥이야. 건들면 사라져. 입구가 있었는데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숨겨놓은 거뭐 없냐? 안 숨겨놔서 하나 더? 아, 뒷길 말고요. 반지 같은 거 숨겨놓은 거 없어? 몰래 이제 꿰뚫어놓은 거 없니? 뭐 엄살이야, 민스크. 지금 네 여자친구 구하러 가는데. 탈진했어? 아, 뭐고 벌써 탈진하고 그래. 탈진한 상태로 싸워 그냥. 탈진해도 나름 세기 때문에 탈진하면 이제 능력치에 디버프 걸리죠. 보통 이제 경로를 쓰면은 바로 탈진을 하는 편인데 얼마나 다운되는 건지 안 나오네요. 어, 원래 갖다 대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안 나오지? 아, 이거였다. 맞아, 이거가 이제 바닥에 있는 아이템 보는 거였네. 아, 이거였구나. 이거 맞죠? 어, 이거였을 겁니다. 이제 지나가면 아이템 보일 거예요. 그쵸, 보이죠? 아, 이거를 못해서 사마에서 찾아버렸어. 가이드 영상까지 따지면은 이 재생몽 시리즈는 가이드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갑자기 캐릭터 만드는 과정이 뭐 스킵된 상태로 나왔다.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가리를 막 까면서 만들어요. 편집을 해서 나름 줄였는데도 이제 30분간이나 만들기 때문에. 가자 빨리. 주는 게 없어. 사륙자네요? 여기다 땡겨두고. 대체. 오, 여, 지, 얘. 이 불안했냐었어? 그래. 어우, 개시끄러워. 새로운 무기를 맞췄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냥 비벼야죠? 타임 몇이야? 14야. 어, 14, 둘다 14야. 이제 칼리드는 무기 기술을 찍었기 때문에 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눌렀나 봐, 내가 킬 모르면서. 먹는 버릇이 들어서 슬슬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 다시 과거의 그 감각이 돌아왔다는 건데. 무아지경이 돼서 하는 거야 이제 게임을. 막상 스타트 끊기는 했는데
게임이 워낙 기니까 3 나오기 전에 깨야 되니까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매일 하고 있죠 지금. 완벽하게. 평일에 5명씩 있는 거야. 2시간짜리 영상. 원래 이제 이렇게 멈춰놓고 한번 행동을 정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조금 답답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하는 사람도 좀 짜증나거든요.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먹거리는 생각보다 싸기 때문에 안 먹을 거고요. 이거 켜놓고 다녀도 그렇게 눈 아프진 않네. 엄청 불편할 줄 알았는데. 켜놓고 다녀도 문제 없다. 거슬릴까 봐안 했었는데. 나중에 통 같은 거 나오면 막 이런 거다 뜨면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별로 뜨는 게 있진 않네요. 벌써 나왔어? 일반 롤. 쳐다도 안 보네 얘네는. 야, 뒤도 황금이야. 어디서 걸어 갈라 그래? 티끌모아 태산 좋아. 이 티끌모아로 2,000원 모아야 되거든요. 5,000원 모아야죠. 방패랑 이제 거마시 땡기려면. 아, 칼리드가 갔다. 일로 와봐. 이모엠만 안 건들면 돼. 이건 좀 써야겠는데. 반짝가루가 굉장히 선들이 짧아서 애용하기 정말 좋죠. 짧죠? 거의 뭐 능력급이야. 찌꺼기들한테 모든 능력을 쓸 필요는 없다. 야, 저 어떻게 쟤네가 더 빠르냐? 그랬어. 기름막. 기름막 괜찮게 쓸것 같은데? 사실 전 활용을 잘안 했는데 귀찮아서. 왜냐면 한 턴이 6초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거 길목에다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길목에서 싸울 것까지 계산을 해서 원거리 위주로 데려왔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럴 줄 알고 졸렬하게 로드 세이브를 해놨죠? 그렇지. 이렇게 랜덤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 좀 시끄러운 건가? 우두머리가 왜 저렇게. 이렇게 좁은 입구, 좁은 입구. 슬슬 쳐야 되니까 한 버프 한번 싹 때리고 가죠. 디버프와 버프를 동시에. 어우, 야. 턴 돌면 그냥 하나 죽는 거죠? 아직도 쿨버프가 아니에요. 너무 무난한데? 나 맨날 1인 파티, 2인 파티, 막 3인 파티 이렇게 하다가 6인 팟으로 6명씩 때리니까 너무 세다. 원래 이제 저레벨 구간에는 적은 파티가 좋거든요. 레벨링을 빨리 시켜서 겸치 몰빵해서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찍으면 좀 좋은데 그냥. 자네 무기는 자네가 갖고 있게. 언제 잔을 쓰게 될지 모르니까 난 미래를 보는 사람이야.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모엔은 안 돼. 미친 게임이네. 이모엔 함정 설치 있었구나. 아 맞다 지금 불손 저장만 해놨지. 가는 길 뜨겁게 만들자고. 더 세게 던져.
하나도 안 달았어 체력이. 야 빨리 좀 죽여봐. 와 죽고 있잖아. 아 헷갈려. 힐 줘. 야 대체 어떻게 쟤를 때린 거냐? 저 거리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어, 야 어떻게 때린 거야? 누가 때리는 거야? 뭐 어떻게 때리고 있는 거야? 거리가 안 닿는데? 네가 때린 거니? 잠깐만 너가 때린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죠? 잠깐만요. 뭔가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 너 이거 경로 아니야? 강폭화야? 경로 상태잖아. 아 강폭화 근접에 때리는 거였나? 그래서 강폭화 대검 저주받은 거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거 뭔가 좀 능력이 좀 그런데? 어. 아 원래 그랬었나? 내가 어 내가 버서커를 자주 써갔는데 약간 문제 없어서 아 원래 이랬었나? 기억을 잊었어 나는. 잘 쉬었다 가자. 댕댕이 되게 울부짖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그냥 가자. 아 한 번에 갈 것도 없어 솔직히. 쟤 때문에 죽은 거야 미친 게임이. 자 열심히 때려. 아무것도 못하지. 야 너무 강하다. 거의 직발이야. 티끌모아 태산. 어 마법 화살이다. 아 화살 괜찮긴 하지. 지금은 당장은 이 손에서 불이 더 세기 때문에 갑니다. 가자. 버프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잡아봐. 어 잘 싸운다 야. 뭐하니 거기서? 공주 싸우고 있는데 정신 안 차려? 축복 한번 때려. 그렇지. 어 너무 편해. 천도 너무 편해. 미쳤나봐. 넣어놉니다. 어 알고 있는 거로 넣어놔요. 마포살 어느 레벨부터 쓰게 할까? 한 7레벨 찍으면 그냥 쓰게 할까? 7레벨부터는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미지는 어차피 낮아서 안 바뀐다고 그렇게 쳐도 잠수 정도는 잡잖아. 어차피 1레벨 마법 따위는 잡몹 처리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발로스게이트 2되면은 1레벨 마법은 썩어나게 많지만 안쓰게 되는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잡몹을 제거를 해서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위험하다 이모에나. 20인데 한 방이야? 말도 안 돼. 20인데 한 방이라고? 아, 믿을 수가 없네 이거. 먼저 두 분 먼저 올라가시고요. 너 자꾸 뭐 쓸라 그래. 저기 악당이라서 그런가 저기? 그러네. 한탕 땡기고 가자. 18의 힘으로 쏴버려. 그렇지. 신성하니까 19의 힘으로 쏴버려.
좋았어. Sorted. 강력한 힘이야. 길이 어딘지도 밝혀주는 거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거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니? 가면 나오니? 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그러면 일로 내려가는 건가? 뭐 저기겠지? 뭐 어딘가 들어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들어가는 데가 없냐? 아 위로 가는 건가 진짜?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아래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일단은 둘 다 가보자. 이렇게 길이 불편하게 돼 있어. 아이템 하나 좀. 독한 놈들. 빨리 가. 그리고 봐. 뭐 다 풀렸니? 오 얘네 잡으면서 레벨업을 했어. 아 봐, 제가 맞았구나 칼리드가. 얘는 안 돼. 이모에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타코에 2레벨 주문 추가. 1레벨 주문.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세졌죠? 그냥 추가 됐을 뿐. 매직카드 하나만 넣자. 맞아. 아 두 개씩 넣는 게 좋긴 하다. 원래 이제 워낙 이제 1레벨 주문 약해서 별 감흥도 안 가는데. 워낙 이거 극초반이라 그런지 발수 원이라 그런지 쓸만하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노리지 65짜리 저게 나오는데 라윈데 같은 거 하면은 좀 경험치 많이 주거든요. 한 몇백 주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는 편인데 초반에 얘는 얄짤 없어. 일로 와봐. 못 가는 척해? 갈 수 있으면서? 약급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못 가? 아 못 가네? 와 내려와. 저기서 가야 되는구나. 이 찐따들은 왜 못 갔어? 가자. 걔 괜찮다. 그냥 켜놓고 다니자 앞으로. 조잡스럽긴 한가 좀. 아 이게 좀 예쁜가 보기에. 왜냐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전원화면 나오면 좀 부담되거든요. 가자 가자 그냥. 자료 남는데 뭐. 여기를 옆을 통해서 건너갈 수가 있다. 아이템 하나만 주자. 아무리 놀 많이 죽였어도 어떻게 지바트가 여기서 나와. 좋아요 갑시다. 지풀도 없죠? 맵만 더럽게 크죠? 야 한번 갔다 왔어야 됐나? 아 저기를 안 가버렸네. 나는 이제 길 이어질 줄 알고 안 갔는데. 됐어 이미 늦었어. 지버트 존나 많아. 너 맞으라는 그런 의도에서 보는 게 아니었는데. 빠져. 이제 마법 데미지 같은 경우에 내성 굴림만 안 하면은 확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쓸만하죠. 이제 제로 매겼지? 빨리 가자. 저 어디다 처박아 놨길래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건지. You have need of me? You rang. My blade will cut you. What you want? 한탕 쏘고 가자고.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도 않아. 특히 극초반 굴림이 데미지가 1에서 2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거 랄록 괜찮은 거 나왔네요. 고정이죠 이거. 아예 2 데미지 넣는 게 낫지. 1 데미지에서 막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쵸. 이거 아예 4죠. 1, 2, 3, 4까지 이제 랜덤이면은 4 데미지면은 4배 차이니까. 날록으로 다 갈자.
너무 좋은 것 같아. 7레벨 때 쓰는 거랑 대등한 것 같아. 안정성을 생각하면은 너무 데미지가 약해서 내성 굴림도 있고. 랄록은 나도 랄록도 굴림 먹긴 하는데 뭐 극초반이라서 거의 안 먹지 않겠어요? 아 너무 좋긴 하다. 되게 좋네. 다섯 분사가이라 그 불탄선 하나랑 랄록 세 개. 랄록이 리치가 짧아. 드디어 꿈을 꿨죠? 사실 꿈 내용은 게임 스토리랑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성향에 따라서 나쁜 꿈도 꾸고 그래요. 나쁜 꿈을 꾸면은 능력도 다른 게 나오죠. 뭐 랄록의 흡수가 나온다던가 회복되시네. 내가 한게다 무의미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이제 꿈을 꿨기 때문에 새 능력이 해방돼서 신성한 힘이 없니? 왜 경성 치료가 두 개가 됐니? 원래 이랬나? 다른 꿈 꿔야 되나? 잠깐만. 원래 이랬어? 나 신성한 힘 주는 거 아니었어? 두 번째 꿈부터?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맵을 어떻게 쳐박아놨길래 이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냐? 일단 이동하자. 나 여기서 길인 줄 알았지. 나는 여기 입구에 입구 이런 거 있길래 입구에 저런 거 있길래 길인 줄 알았지. 이어지는 길도 없네 심지어. 이제 맵에 들어갈 데가 있으면 마커가 뜨는데 안 떠있죠? 가자. 레벨업 했으니까 불만 없어. 아 50이면 올라가네. 드루이드 전용 주문 있는 걸로 아는데 드루이드 전용은 개불 성기사 주문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좋아 정비 됐고. 아, 막 써도 된다. 반짝거리가 이제 원래는 내가 이제 은신감지 용도로 썼는데 진실된 시야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 예전에 은신감지 빼놓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고통받은 적이 한번 있거든요. 불정령 중에서 은신 불정령이 하나 있는데 2에 개 염구를 맞고 난 처음에 함정인 줄 알았어요. 도적도 안 들이고 다니니까 함정을 빼야지 하고 보냈는데 불 염구가 계속 턴마다 나오니까 미친 함정이 하고 봤는데 은신 정령이더라고요. 정령이 은신을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지. 정령이 무슨 은신을 해. 재수없게 불정령이 화끈한 정령인데 왜 이따 올 줄 알았을까?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좀 하나 아이템이라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매너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보내놓고? 아 상속도 없네 진짜. 이모 28이야 최저? 28이면 한 방에 안 죽겠지. 난 롤다위한테 28의 데미지가 뜬다는 거에서 놀랐어. 한 방에 죽었잖아? 22의 데미지가? 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 뜬 건가? 크리 떠도 그렇게 달 수가 있는 거야 22 데미지가? 뭐 겹쳐졌던 거겠지 순간적으로. 재수없게 한 턴 계산이 돼서. 아직 분사였구나. 나는 그 약간 슬슬 이제 차가운 사우나 손길 같은 게 나올 때가 됐다 생각했는데 나도 생각을 안 하네. 이번 거 마법 운이 좀 없어. 마법이 얼마나 많은데. 귀중한 마법들이 잘 나와줘야지 이제 플레이하면서도 약간 좀 편해지는데. 원래 마법이 비싸거든요. 특히 상위 마법 같은 거는 너무 비싸서 이제 하나 사면은 무기 하나 정도의 실전형 무기 하나 정도의 금액을 해먹기 때문에 지금 뭐 법사 상위를 못 찾고 있긴 한데 필요한 거 사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별개로
들어가는 데가 있긴 한 거지. 설마 필드에 있다거나 뭐 그딴 경우는 없지? 있네. 입구 있죠? 맵이 안뜬 거야? 야, 원래 맵이 안 떠? 당연히 뜰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럼 갈수 있는 거야, 사실 찾아보면은? 난 무조건 뜰줄 알았지. 뭐, 안 뜨네? 원래 이제 뜨는데. 왜 뜨는데, 진짜로? 왜안 뜨지? 여관도 뜨고 다 뜨잖아요. 아, 이런 데구나. 딸막 안 돼. 이러면 안 뜨지. 아, 여기 많아. 연구 한번 받고 싶은데. 야! 한타까리 해. 은근히 길었군. 맘에 안 들어. 송장이는 안 돼요. 아, 잠깐만. 송장이는 계산 밖이야. 송장이 건들지 마. 이거 가끔 석화 걸리고 그러거든요. 네. 고정. 그렇지. 420 경험치. 민스크랑 자이라가 둘다 없앴습니다. 아, 생각보다 징그럽죠. 저거는 소환으로 소환할 때는 꽤 상이에요. 물론 뭐두 마리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굉장히 이제 성가신 몬스터기 때문에 소환으로도 약간 높은 레벨 되고. 발수 1에 소환이 가능하나? 저 송장벌레를? 내성 감소와 추가 주문 생겼는데 여담비전 성체 2레벨 주문 지금 없기 때문에. 아, 넌 너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있네? 아, 기본이 있구나. 아, 나 기본이 없는 줄 알았지. 얘는 없거든. 아, 드루이드라서 기본이 있는 거야? 아, 소소로 그런 거네 그러면. 아, 소소로랑 다르네. 그냥 완전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몰랐어 진짜. 굳이 필요 없지. 솔직히 판금 입고 있는데. 치료 하나랑 이거 두 개나 필요 없어. 치료 두 개랑 여기서 아예 대기할 수 있으면 합시다. 톡 완화 하나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맞춘 열매를 넣어놨어. 1이면은 솔직히 파나 마나야. 화염 칼날. 됐고. 댕댕이 좀 조용히 시키고 와야겠네요. 짖고 있네요. 화염 및 냉기정 이거 좋죠. 잠깐만요. 아, 사실 방송 키기 직전에 걔가 이불에 똥칠을 해서 지금 이불이 없는데 그래서 짓나 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똥칠한 채로 이불 없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름인데 무슨 이불이야. 더 뒤지겠는데 나도. 빨리 이제 저항 하나 주죠. 이거 좋기 때문에. 너도 저항 하나만 가져갈래?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필요도 없어 이거. 도적 있잖아 나. 이렇게. 이 간혹 근접에서 좁은 길에서 만날 때도 있기 때문에. 뭐하니? 같이 가야지. 이 위험한 시기에 따로 흩어져 갈라 그래. 함정 제거용으로도 좋고. 뭐 당장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한데. 이런 데도 있었어? 위도 갔다 와야겠는데. 잘 잡는다. 아이템도 있고요. 좋을 것 같다. 되게. 좀 계속 열지 말지 고민되긴 하는데 나 원래 이거 못 봐가지고 퀘스트 진행 어려웠던 적도 많거든요. 얘한테 줍시다 그냥 이거는. 아좀 꺼져봐. 꼭 거기서 먹어야겠니? 아.
매력이 영구적으로 1점 증가? 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었단 말이야? 너무 좋지? 거래금 싸지는 건데, 나한테는. 지금 매력이 18이죠? 매력쟁이야, 매력쟁이. 여기 등록해서. 좋아요. 매력 19. 영구적으로. Right, what's this then? 좋네. 나 DLC 넘어가면 나 이거 발수투로 넘어가면 새로 할 건데 매력 아깝네 좀. 주사위 굴림 더잘 돌려야 되나? 아니야, 자 주사위 굴림으로 안 되거든. 18 이상 안 되거든요. 아깝네요 좀. 어쩔 수 없어. 카르소미어 써야 돼. 카발리어로. 인퀴지터로 이건 이제 가이드 겸이고 직업 하나 더 써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만렙 금방 찍거든요? 발수계 톤 퀘스트가 워낙 많아서? 금방은 아니고, 좀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만렙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켄사이 때는 솔풀에서 그렇긴 하지만, 경험치가 남아 돌아서 낭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꿀꿀 먹어줍시다. 먹을 거다 먹여. 얼마나 좋은데. 발로스 원도 좀 남았으니까. 그리고 발러스 1은, 2는 능력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 챙겨갈 필요도 없어. 물론 후반에 주기 때문에 초반은 좋긴 한데 이미 늦었어. 이미 한손검으로 만든 시점에서 망했어. 한손검 성기사용 무기도 있거든요. 카르소미어보다 한 티어 낮긴 한데 좋은 게 있긴 한데 그거 들고 갈까? 그리고 카르소미어 동료 팔라딘 주면 되잖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워낙 좋으니까, 인퀴지터의 능력이. 그리고 이제, 카르소미어가 이제 30레벨까지 이게 되는데, 30레벨을 넘는 법사도 있거든요. 알루스 게이트2에. 그럼 이제, 무조건 30레벨을 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인퀴지터가 쓸만하지. 카르소미어 쓸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으니까 능력치가 좀 애매하긴 해도. 저긴 다 봤네. 싶은 여기도 뭐 있던 거 아니야? 아니니 여기는? 매력 하나 받았다고 지금 갈등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쌉니다. 이렇게 저렴해요 또. 별 필요도 없는데 매력. 돈 조금인데, 아이 그돈 조금을 차이로. 이제 나 마을 가면은 거의 그냥 좋아하겠는데? 16에 지금 19야, 19에 16이야. 인기쟁이야. 나 오늘 한 컷도 45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편집을 넣을까 하는데 나 편집을 못하겠어. 그냥 기술이 안 돼. 편집을 할줄 몰라. 어떻게든 할라 그러면은 일단 프로그램은 야뭐 사서 하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왠지 불안하단 말이야. 이럴 것 같더라고. 불안했거든. 어딨냐 대체? 이놈의 기집애 이거 어딨어? 없어. 진짜 여기 있나? 저 어디 문이 있는 거야? 내가 안 보이든? 에이, 웃기지 말자, 우리. 여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여긴 일단 못 들어가고요. 확실히 못 들어가죠? 어딘가 높은 데라던가, 이런데. 진짜 못 들어가? 보고 있냐? 아, 보고 있네. 더럽게 들리네. 입구를 뭐 찾아야 돼, 올 때까지. 놀려서 여기 맞긴 하지? 놀 이렇게 나왔는데 어딘가 길이 있을 거야. 없는 게 말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항상 이상하게 생각을 하긴 했어.
장애병이 65원을 줘요. 아 진짜 전란하죠. 나 근데 매직 화살 1 맞냐?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지? 제가 정해라 그런가? 1부 시작하는 거 맞지? 어, 1에서 사기 때문에 아 플러스 1점 있긴 하네. 그래도 급이잖아 랄록은. 아 마법화살 할까 그냥? 솔직히 너 맞으면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그래 마법화살 하자. 마법화살이 마법사답잖아. 랄록이 흡수쓰면 이상하잖아 뭔가. 어감도 그렇고. 야, 어디 있는 거야 얘네? 여기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해도 어 요샌데 입구가 없어. 어떻게 되찾먹은 일이더냐. 어 뜨잖아 누르면은. 아 뭐해. 그렇지 괜찮구만? 아 너 레벨을 완시켜줬냐? 아 타코 어 생명 11 나 체력이 좀 많이 후달려서 좀 그렇다야. 진짜 없네? 어디지 그러면은? 아 좀 찾아볼까? 그만 뒤져보고. 어떻게 기억이 이렇게 하나도 안 날 수가 있냐? 어? 잠깐만 이거 다른 사람들도 못 봤대요. 여기 있대요. 제일 여긴가 어디 뭐 제일 오른쪽에 있다고. 여기네 그러면은. 어 다른 사람들도 못 봤대. 버그가 있나 본데. 어 그래서 못 깬 사람도 있답니다. 버그로 안 나오고 그러나 봐. 너무 양아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저기요.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갈 수 있어 여기를? 갈 수 있네? 에?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동료 되는 애인가 봐. 하나 빼볼까? 어. 너 잠깐 꺼져봐. Is your command? 잠깐만요. 동력술사야. 뭐 갖고 있나 좀 보자. 꺼져라. 꺼져. 아, 씨 뭐야. 질서 선인 건 인정하겠는데 좀 아니다야. 20년 전 게임이라서 흑인에 대한 전투력이 좀 낮구만. 어떻게 얘네들한테 잡혔어? 이거죠. 개인적으로 마법사들 너무 싫어. 너무 약해. 너 몸이 너무 약해. 능력을 쓰면은 솔직히 마법사가 능력 쓰면 전사보다 튼튼하거든요? 진짜로? 체력이 1이어도 전사보다 튼튼하거든요? 마법이 너무 좋아서? 이거 언제 일일이 쓰고 있어 싸울 때마다 그냥 갖다 박는 게 편한데 뭐 끝난 거야 그럼 퀘스트는? 어떻게 뭐죠? 어 야 잠깐만! 민스크 데려가냐?
빈스크는 안 돼요. 넌안 돼. 아, 이게 이렇게 되니? 굉장히 언짢다. 나가 빠질래? 아, 솔직히 얘 너무 좋아. 얘는 뺄 수가 없어. 템포 사제는 사제 자체가 없어. 지금 팔라딘인데 얘는 팔라딘인데 능력을 못 쓰니까. 아, 솔직히 이모엠 빼는 게 베스트인데. 너희 둘 빼버려? 아빠 친구인데?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나가 빠져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는 솔직히 좀 밋밋해. 재밌긴 한데 캐릭터가. 여태까지 여행 잘한 걸로 하자고 그래. 경험치 받아먹은 게좀 역겹긴 하다 너가. 1레벨을 해버렸는데 내 앞에 서서 좀 역겨웠다. 아, 다행이다. 합선장구 안 사서. 샀으면은 피눈물 흘리면서 데려갔을 텐데 다행이야. 왜 들고 있어 이런 걸? 잘 있어. 작업밖에 안 주다니. 아, 나는 얘는 따로 분류돼 있어서 따로 갈줄 알았지, 솔직히 말하면은. 짜르 같은 애들 같이 왔잖아요. 치사하게 쟤만 빼놓고 할줄 몰랐지. 솔직히 됐어. 지금 조합을 생각하면은 미스카 빠지는 게 맞아. 좀더 이제 유동적인 녀석이 하나 들어가야 돼. 특색 강한 녀석. 나름대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발러스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의 게임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되게 명작이기도 하고요. 구성도 좀 알차죠. 또 어디 네시켈의 헬름 신전에 날린 브레이지가 그래? 데려가자 나중에. 가자, 지금 데려가자. 진짜 멀구나 여기. 형 여기 왜? 마침 나왔다 가족. 퀘스트. 원거리 데미지는 확연하게 낮아졌을 겁니다. 항상 전사가 빠졌기 때문에. 아, 민스크는 개인적으로 동료로서 마음에 들었는데 좀 아쉽네. 가자. 경험치 900 플러스 퀘스트 보상까지 빨아먹을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가자. 아, 내 동료. 새로운 녀석이 필요하다. 6인팟의 그 강력함을 맛봤더니 6인팟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사제. 사제가 좋아. 사제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나는. 뭐 근접으로 쓸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능력을 쓰면서 튼튼하고 후방에 빠져 있으니까. 마법을 따로 안 써주고 바로 이제 필요한 것만 싹 쓰면 되니까. I'm on it. 너지? 너 아니냐? 너네, 너 맞네. 날린 브레이즈네. 넬린이라고 써있네. Watch over thee upon thy quest. 너를 데려가 달라며 나한테. 뭐 어떻게 데려가라는 거야? 데려가라며 나한테. 아, 날리는 브레이즈가 날린 브레이즈가 아니라 브레이즈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발더스 게이트 브레이지. 경비대장 브레이지. 브레이지가 필드에서 나온 녀석이었나? 등대 남쪽 지역에 있다. 아, 나 기억났어. 필드에 나오는 애구나. 데려오자 나중에. Sorted. 저런 거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지. 퀘스트를. 저따위로 넣어놨어. 내 생각에는 이번화부터 뽕이 많이 빠질 거야. 지금 발더스 3 뽕이 너무 옛날 게임이야. 이거는 지금 보기에는 나처럼 해본 사람이나 재밌게 하는 거지. 나 처음 할때 재미없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억지로 했거든요. 자, 그만 500. 아, 좋아요. 500이나 먹었습니다. 아깝다. 동료가 필요하긴 하다. 나는 리사도 데려가긴 좀 그렇고. That lout. 할게 많다. 어디라 그랬지? 등대라 그랬나? 등대라는 맵은 없을 거 아니야. 일단 가봐. 잠깐만. 여기 써 있겠지? 브레이지가 어딘지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Right, what's this then? 잠깐 한번 찾아보자. 브레이지가 어디였지? 브레이지의 존재는 기억이 나는데, 브레이지가 그 등대 지역이 기억이 안 나. 아,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네. 어딘가로 가서 활성화 시켜야 되네. 내려가 봐. 내려가 봐. 내려가는 걸 먼저 갑시다. 어차피 갈 데도 많고 퀘스트도 많이 깨야 되니까. Right, what's this then? 기억이 안 나불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설레게 왜 그래? I am proud to stand among such strong warriors. 상위 마법이다. 발더스 1에선 상위 마법이지. 여기 6레벨까지 한돈데. 너무 혐오스럽군요. 자, 갖고 있어. 같이 파는 거는 다 똑같은데 뭐. 야, 화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슬링은 이제 슬슬 후달려 가는데 좀 심한 걸? Yep. I'm gone. 뭐야? 아, 색채 보조야? 아, 디자인 보고 다른 건줄 알았어. 5레벨 거 나왔죠?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안 쓰는 건데, 나. 이거 너희가 한번 하면 전투 너무 길어져. Go on, I'm on it. 보스전에 써도 길어져. 일단 배운 돌까? 경험치를 먹으니까. 어우, 한 번에 배웠네? 60 먹었고요. 노를 한 마리 정도 먹었죠? 내려가야겠지, 아무래도. 진행하려면 놀료새 가려고 절로 간 거였으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좋진 않다. 좀 그런데? For 탄원에도 못 쓰니? 탄원에도 어떻게 쓰는 거였지? 아, 맞다. 이렇게 쓰는 거였지? 도망가죠? 꺼져. 그만 보내. 야, 불러와. 자비 없는 거 보소. 야, 이렇게 이제 스켈레톤 보시면은 망치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 특이하게도 사제랑 법사가 둘다 스켈레톤 소모함을 씁니다. 사제는 3레벨에, 법사 5레벨에 쓰는데, 법사가 더 빨리 쓰죠. 사제가 더 빨리 쓰죠.
근데 이제 사제 스켈레톤 마법은 소환 마법은 스켈레톤이 이제 레벨 스케일링 돼서 자이언트 같이 거대한 스켈레톤 나오는데. 하던 얘기 계속 하죠. 걔들은 이제 저기 망치 같은 거안 들고 있어. 쟤는 들고 있었지만.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레벨링이 되더라도 약간 쓸모가 없지만 쓰더라도 몬스터 소환으로 이제 오우거 같은 거 뽑아서 걔는 거의 100%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둔기를 걔네 같은 거 해서 이제 싸우게 하는 게 낫죠. 뭐 둔기 아니면 안 통한 애들은. 가장판 다트잡이야. 돈을 내놔. 죽었어. 한타까리 하나 본데 바로 버프들 걸고 들어간다. 제가 대장이라고? 써 쟤한테 그럼. 그럼 되겠네. 반짝가루도 쓰고. 나를 상대하기에는 들어갔죠? 파멸 들어갔죠?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불감이야. 좋은 거 주네? 무기 아슬아슬하게 됐나 보다. 뭐 줄라고? 아, 나 다투는 필요 없는데. 계약해. 빨리 내가 먹어야지. 무게도 딱 네가 먹을 필이다야. 안 된다야. 아, 너가 무기가 괜찮네. 난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묵지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도 무기가 안 된다. 너가 줘야겠다 그냥. 아, 자고 일어나자. 야, 세상 이게 나왔어? 데일리 소자? 아, 무조건 얘네 쪽 줘야지. 여기 못 껴? 못 끼네? 괜찮네. 괜찮네. 이제 도적이 당공 제 역할 하죠. 솔직히 이 수준을 생각하면 여기 정도면 다제 역할 하지. 이 정도면은. 아, 너무 아이템 많은데? 한번 빠꾸 해야겠는데? 내려가 봐. 이 정도면 이제 회수를 못해. 드랍을 먹어도. 아, 맵 끝이었어? 내가 온 데가? 그러면 위쪽에 있나 보다, 그 등대는? 뭐좀 경험치 좀 환명하고 가자. 아이 그 석화괴물들 리젠드 쓰면은 그냥 다 씹어먹고 경험치 다막 빨아먹었을 텐데. 만렙까지 찍었을 텐데 이 발속에도 원해. 아왜 걔 젠이 안 되는 거야. 응? 아무리 걔가 소환해서 데려온 거라지만 약간 이제 슬슬 이제 야생에서 나올 때가 됐잖아. 그렇게 많이 데려왔는데 번식했겠지 뭐. 웬마다 이벤트 있는 게 정말 신기해. 인간형만 아니면 돼. 가져갈 수 있는 무기가 나오면 돼. 주문서가 나와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 너왜 여기 있는 거냐? 계속 이러니야. 가겠네.
건방지니 얘네들? 세이브가 안 되니? 쟤네 이름 기억나는데 누구였지? 아, 나 기억나는데? 아니야, 기억난다고 말을 했지만 이렇게 말하고도 대답을 못한 이상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쟤네는 잡아도 아이템 못 가져가서 아까웠을 거야. 잘됐어, 보내줘.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아, 왜 자꾸 보험 처리 연락이 오는 거야? 지금 얌전한 사람한테. 아, 팔로 저기까지 가야 되나? 아, 여기가 등대였나? 아, 그럼 여기 갔다 그냥 가자. 좀 멀어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I'm on it. 판매하고 갑시다. 아이템 얼마 있어? 1700원. 이거 판매하고. Sorted. 아, 방패 사가? 좀 낭비 같은데. I got some cheap beer for ya. 한숨 때려야 되는데. 보석이고 뭐고 다 팔아야 되니까 절로 가죠. 물건 팔렸으면 마저 들여놔야지. 가자. 누가 저기다 가죽 깃발 버렸냐? 귀중한 거를? 다음 아이템 너무 비싸고. 3,000원 정도? 많이 모아봤자? 티끌모아 태산이지. 다 판매한다. 해석자도 필요 없어. 나 독 완화시키는 거 두 개나 있어. 합성장군 안 팔리네? 아, 뭐야, 이렇게 허접해. 보석으로 다 꿀팔 거야. 여담이지만 보석은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런 목걸이는 하나씩 나와요. 하면은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나중에 빼는 게 낫죠, 비교적. 플레임댄스 반지 하나는 둘까? 아, 냉기장 그냥 팔자. 어차피 냉기진 버퍼 있는데 뭐하러 들고 다녀. 너무 돈 안 된다, 야. 이렇게 돈 안 돼? 아, 이거보단 될 줄 알았지. 300원이 뭐야? 600원은 될 줄 알았지. 3,100원. 괜찮게 나왔네요. 안 돼, 나 이거 원거리 때릴 거야. 변종검 허상. 와, 진짜 많이 팔았다 얘한테. 잔고 남냐? 하긴 여기서 여관 장사하는 양반인데 뭐 돈 많겠지. 저 보호자는 사실 보호 붙어있는 약간 다른 아이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나올 때 되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아껴서 상위템을 사러 가죠. 팔목까지 나와버려서 살 필요가 없네. 저게 돈만 아껴두겠습니다. 갑바도 사야 되고 나중에 뭐 다 나오긴 하는데 당장 세면 기분이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무기가 좀 필요하네요. 여기였나? 마차 쓰러졌던데? 여기 어디지? 여기가 등대인가? 아, 일단 가보면 알겠지 뭐. 아니, 아래쪽이었나?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미친놈이 왜 덤비는 거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 전에. 호코블린 30원밖에 안 줘? 야, 놀도 65는 주는데 너무 약하다. 누구 맘대로 쓰래? 나 쓰라고 한 적 없는데. 뭐야, 지 맘대로야 아주. 이제 모든 게 다 이모엔. 무려 화살도 가져간다.
이게 무엇이냐? 헐. 일가족 분명히 넣어놓자 이거. 어. 가문에 아무래 콜키 가문을 뭔가 해줘야 돼. 케어해줘야 돼 지금. 콜키 가문 쳐보자. 아, 이런 건 다 검색하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19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책보고 알았어야 됐어요. 콜케? 얼마나 귀찮았겠어. 지역별로 퀘스트 분류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현대인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지. 콜케. 콜케틀 가문. 베레고스트의 콜케트한테 가면 돼? 어디 보자. 퀘스트 안 켠게 맞네. 잠깐만요. 많진 않고 다 깬 거구나. 내가 많이 깨가지고 착각을 했나 보네. 베레고스트에 가서 주면 된답니다. 베레고스트에 또 얻을 게 있다네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등대라는 느낌이 없잖아. 어디 가봐. 그래도 뭐 퀘스트 관련된 거 하나 먹었으니까 만족합니다. You have been waylaid. 에이 안 되지 지금 짬이 있는데. You rang. What is your command? For the fallen. Yep, I'm gone. 오, 좀 세다 얘네 근데. 가자. 와, 아이템 하나도 안 주는 거 봐라. Sorted. 여기 콜키 가문 어디야? 여기 거미 집이고. 누가 콜키 가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콜키 가문이니까 좀 큰 데 있을라나? 돈 좀 많이 주면 좋겠다. 큰 집, 큰 집! 한숨 때리고 가자. 여기? 뭐 나한테 할 말 있냐? 어 맞아 맞아 이거 안 가져갔어. 깜찍한 녀석.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너 돈 준 녀석도 내가 죽일 거야 다. 이미 죽고 쓰는지도 모르고. 예스. 이건 돈 될 것 같네요. 꺽 퍼듀. 퍼듀. 너가 퍼듀야? 이름이? 놀이네.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아 그래 씨 안 찾아줘 씨. 어 이러 지가 잃어버려 놓고서 징징대고 지랄이야. 내가 잃어버렸나? 아니 너 있어. 왜 이렇게 구석에 박혀 있어요? 한숨 때리고요. 사주려고 그랬거든. 됐어. I'm on it. 귀찮은 녀석. 내가 롤 죽인 걸지도 몰라. 아 왜 저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가져갈 거야.
놀려서 아니겠지. 놀려서였으면 쟤 이미 죽여 살해당했겠지. 방어자에 물려. 방어에 물려. 두 번 죽으면 되겠다 너는. 하면 닭기도 저는 죽을 것 같긴 한데 써놔 기분 나쁘니까. 오 튼튼하다 의외로? 죽어. I'm on it. 그래 이렇게 있어야지. 왜 아까 숨어 있었어? 기분 나쁘게. 따라와. 어딨니 퍼디오? 여기 있어? 50골드? 특별히 50골드 해준다. 하이에츠 부근의 놀물이야. 역시 다른 놀이였어. 이런 거 놓칠 수 없지. 됐고 빨리 그 반지나 내놔봐. 누구야 너희야? 솔직히 여기만큼 번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돈 많이 벌 것 같이 생겼는데 얘네들. 동료도 필요하지만 돈이 더 필요해. 누구네 집이라고 안 뜨냐 이거? 야! 열어. 알지? 에이 웃기지 마. 그렇지. 안녕하세요. 잠시 따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안 하는 거 보소. 여기냐? 여기 맞냐? 여기 아니겠지. 여기 올라가는 거겠지. 야 무슨 집 안에다가 저렇게 둘을 박아놓냐 무기 들고. 특이하네 쟤도. 혹시 뭐 와우책 있니? 별로 눈 안 아프다. 내가 너무 피해망상에 빠져있었구만. 깔끔하네 의외로. 잘 딴다 야. 그 아무도 없냐? I've done had enough of this. 그 정도로 포기해선 안 돼. 단축키 뭐였더라? F5였나? 어쭈 제법이야. 내가 포기한다. 뭐야 이거? 먹봉? 괜찮구만. 야 번개 화살 쏘네? 6에서 6입니다? 괜찮구만? 6번밖에 못 쓴다. 판매할 수 있을까 저거? 괜찮게 팔릴 것 같은데? 빨리 와봐. 에이 뭐니 이게. 너냐? 너 아니지. 너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은? 나 이거 설마 제가 맞는 내가 대화 선택 잘못했다거나 그런 양아치적인 일은 아니지? 여기도 저택처럼 생겼으니까 일로 가자. 가봐 가봐 가봐. 어떻게 들어가니 이거? 평민집이야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넓어? 아 넓진 않구나. 아 집을 이어놨구나.
엄청 넓은 것 같긴 한데 귀족집은 아닌가 보다. 맵으로 보자. 엘븐 헤어의 집인가 혹시? 여기도 이제 없잖아 마커가. 저기겠지 그러면. 엘븐 헤어. 나 오늘 진짜 한 거 없는데? 고라이온의 아이가 아닌가. 누가 받았니? 받은 거 아니야? 아니네. 그래 너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뭐 동전의 뭐? 운명을 정하는 동전의 역사. 여기서 구할 수 없나? 운명을 정하는 동전의 역사. 어때? 아, 베레고스트에서 팔어? 갑시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 안 나오나 본데 마크로는. 가문스러운 애는 없어. 그냥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저 집이 아니었네. 나는 그 대단한 가문이 아닌가 봐. 삼가족 죽어 있어서. 나 가문의 은혜를 입혀서 아니면 가문에 이제 종사를 해서 받았다던가 뭐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냥. 저 위엔 없겠지. 맵이 좁은데.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 열리네? 여기냐? 소년. 너 아빠 데려와봐. Right, what's this then? 가문 같지 않은걸? Right, what's this then? 아, 브레이드장 아직도 못했네. 빨리 가야 돼. 나 너무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진행 옳지 않아요. 진짜 어디야? 콜케크 어디야? 콜케크였나? 콜케틀. 아, 베레고스트야 이것도? 근데 왜 뇌시켈하고 떴지 방금은? 뇌시켈 캐스트인데 뇌시켈 근처에서 나와서 뇌시켈 캐스트라고 뜬 거구나. 아 뭐야 시간만 버렸네 이씨. 됐어 책 하나 받았으니까 뇌시켈로 가자. 아 뭐야 여기 베레고 잠깐만 그러면 여관에서 책 사는 거네 그럼. 베레고스트 베레고스트 여관에서 책 사고. 아 쟤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가문은 그럼 어딘데? 경비대 주점 신전 베레고스트 뇌시켈. 베레고스트에 있는 가문이 맞는 거네 내가 있던 데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구석을 좀 가봐. 뭐 없니 좋은 거? 좋은 거 가지고 있나? 뭐 좋은 집이 있는데 하나? 뭐 하는 집이냐? What you want? 털어. I'm gone. 그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열어. I'm on it. Right, what's this then? 너 기부인.
자, 그러면 여기라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맞다는 거 아니야, 베르고스트. 콜퀘틀. 콜퀘틀. 아, 가운데 분수 옆이야? 여기야, 여기. 이게 이 집이야? 와, 이딴 걸 어떻게 알아?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네. 야, 등장빛이 어둡다더니 이거 너무 심한데? 센터였잖아. 동전의 역사책은 뭐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건가? 여기 먼저 갔다 가자. 여기 있는 게 이상한데? 좀 여기 없을 것 같은데. I'm on it. 있네? 있네? 말도 안 돼. 방어자 물약. 돈 많이 벌었다. 특별히 대형 방패를 하사하겠네, 칼리드. 돈 정말 해프게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쓰는 거야. 버려 이제 저건. 상점 앞에서, 바로 앞에서 버려지는 클래스. 아, 야, 방어는 높다, 야. 얘를 봐야지. 똑같아 이제 주인공이랑. 마이너스 3이요? 나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나한테 온 거 아니었어? 어, 콜캐틀이야. 그러면은 물론이요. 상승했어, 명성. 예스. 영웅이야, 영웅. 그렇지, 당연하지. 어디야? 여기야? 아, 좀 화면 돌아가는 그런 거 없냐? 아무리 옛날 게임이라 그렇지. 방금 떴었는데? 뭐 어디야? 여기라고? 아, 심하네 진짜. 명성 상승. 어, 두루마리 보관함 나왔습니다. 좋은 거 나왔죠 이번에? 두루마리 지금 없고요. 이걸 왜 주는 거니? 너나 일단 안 되고요. 왜 준 거야 진짜 진심으로? 보석. 아, 꺼버렸어 실수로. 안파라 가자 이제. 진행하자. 등대로 가야돼. 브레이지 대장. 아, 등대가, 등대 표시 있는 거기 등대구나. 맵 내부에 등대가 있는 게 아니라. 아, 기억났어. 맵 끝에 있는데. 네, 그럼 지금 진행되는 거야 그거? 아, 일단 가보자. 가는 데까지 가면 알겠지 뭐. 빨리빨리 갑시다. 코코블린? 아, 씹어. 저런 애들 상대할 짬이 아니야. 가자. 어, 왜 이렇게 기니 이 맵. 어, 왜 이렇게 빠르냐 주인공. 끝이었던 것 같긴 한데. 공포의 늑대? 그렇지. 650?
레벨업. 아 너무 허접하게 올라갔다. 일단 멀티 클래스인데. 어, 귀엽다. 푸티? 어, 나 얘가 그 드워프 아들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아니더라고. 어디 보자. 바실러스 어디 있는데 그래서? 야 잠깐만 야 그렇게 뭐야? 헛거블린 녀석 자르가 어디 있어? 아이 또 버글렸어. 어디야? 여기야? 너희가 발크스 겔릭 자르갈 애매한 애들만 있네. 아, 요 정도는 요렇게. 축복! 빨리 걸어! 그렇지! 발사! 그렇지! 인증된 거 주네? 어, 현혹이다. 너국의 반지 많이 줬는데. 어, 저 소금 적외선 시야 필요 없고요. 실명 필요 없죠. 실명 필요하긴 한데 악으로부터 보면 이제 악마한테도 보호가 되고 악과 싸울 때 이제 버프가 되는데 저거 처음에 나 악마한테만 보호된다 그래서 진짜 그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 믿은 내 잘못이야. 아 좋은 거 나왔네요. 저는 쓰진 못하지만. I'm on it. 쟤네 뭐야 자르갈들? 나 브레이지 먼저 해결하고 싶은데 빨리 걸어가봐. 너무 한 게 없어. 맞다. 브레이지 저승으로 갈 시간이다. 여기 맞나 근데? 이 등대 맞나? 등대 더 있지 않나? 그렇지. 얘들아 와 붙어라. 한번 찍고. 그렇지. 오늘 진행이 너무 창렬하구만. 야, 돈 많이 줬다. 이 정도만 가져가. 가요 불급이야. 아, 이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이래서 팔은 안 돼. 이래서 욕도 안 되고. 일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딜 안 나와.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래쪽이었던 것 같은데? 소드 코스트. 아, 아닌가? 다른가? 좀 모래가 좀 많았나 더? 아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 아래 가봐 일단 가봐. 공포의 늑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잘못했어. 가자.
이 안정감 좀 보소. 힐러가 셋이야? 다섯 명 중에 힐이 세 명이 갖고 있어. 잡아 빨리. 나 환명할 거야. 빨리 잡아. 시간이 아깝다. 여따 놈들한테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아까워. 오, 예스. 좀 와봐. 같이 싸워야지 붙어서. 이거 떨어져 있어. 강력이에요. 이게 아니었나? 어, 맵이 아닌 것 같은데? 맵이 철부족이 언제 그치게 될지 모르고 이 지역에 도축대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아, 이거 좀 그만 걸려 진짜 화면. 어디 있다 간 거야? 고블린밖에 없잖아. 잠깐만. 뭐야? 사이린? 야, 나 레벨이 지금 몇이야 지금 나? 아주 사니? 왜 이렇게 낫니? 사이린 존나 많아. 어쭈, 나 진실된 시야 있는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이 반짝하러 뿌리면 되죠? 아, 저런 거 걸리지 마. 미개하게 지금. 상태상 안 풀리잖아, 이거. 살리다가 걸려버렸네. 아, 왜 이렇게 잘 걸어? 잠깐만요. 너도 제어권 뺏겼냐? 야, 이모엔 살려주세요. 아, 아, 짜증나. 나 이거 죽는 거 너무 싫어 진짜. 아, 이거 아이템 다 주워야 되잖아. 극혐이야 진짜. 내려가. 어디 여기? 아, 또 여기야. 여기 어디야? 아, 몰라, 가. 아, 맞네, 여기네. 아, 너무 끔찍해. 죽이면 안 돼. 법사 너무 잘 죽어. 너 진짜 허상부진 들어야 되냐? 아까 상태상 좀 많이 혐의였는데, 인간적으로. 스펙 좀 볼까? 자네 그 공격력을 보겠네. 어우, 10에 13? 졸라 높네. 제일 높네 그냥 아주. 가자. 자고 가자. 한 점 더. 근데 네가 나왔어? 뭐야? 왜 얘가 나왔어? 얘 죽이려고 대기 탄 건데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얘 빠꾸 없어. 이게 다야? 아, 쟤 활쏘네였어? 겸 2000이나 줬습니다. Can I assist you?
너 걸어가는구나. 순간이동해서 간 줄 알았는데. 도와줄 생각 없니? 칼로니아야? 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디로 속사라졌냐? 비열한 녀석. Spit it out. Yep. You rhyme. I care not. Go on then. 다리 좀 쏴봐. 왜 이렇게 느려? 그렇지. 칼리도 무기 부서졌다고? 오염된 채로 끝내지 않았어 내가? 광산 해버렸잖아. 왜? 아직 안 끝난 거야 오염된 철? 왜? 아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곤란하지. 아, 뭐야 여기 사이렌 또 있어. 아, 아직 나. 투명아? 향상된 투명아? 실청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렇지. 죽여! 아, 둘 다 내성했다. 좋아. 어, 주문 계속 쏘는 거 봐라. 내성했다 좋아. 어쭈 원거리 좀 쏘는데. 잠깐만요. 네가 풀어줘야겠다. 안 되겠다. 지금 아파서 안 되겠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너 가서 자이라고 와. 찐따 녀석. 자이드나 해. 그렇지. 좀 세게 좀 때리면 안 되니? 이런 것도 쓰고 말이야. 때려. 안 통했나봐. 화살 좋은 거 쓴다. 여기까진 갈 수 있네. 여긴 못 가고. 여기까진 갈 수 있네. 언제 잡으실 거예요? 2000. I'm on it. 야, 17발이야? 아, 야,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17발이면은 줄만 하지. 오. 오, 좋은데? 저거 좋네. 왜 운전이 조정 못하냐? 칼리도 뭐 당했냐, 얘? 왜 저렇게, 왜 저렇게 힘들어하냐, 쟤? 알아서 회복해. 난 모르는 일이야. 일단 쓰자. 고정이다 이거. 나 자꾸 그렇게 아무것도 못 들고 가면은 무척 곤란해. 빨리 빨리 해제해봐. 시간 없어. 나 이제 많이 해야 돼. 할 거 많아. 나 오늘 키웠을 때 4시 캐라고 지금 메인 캐스트 하루 진행 안 했어. 놀려서 한번 갔다 왔어. 풀렸냐? You rang. 풀리셨어요? 언제 풀리실 거예요? 왜 이렇게 박약하니? 아, 참이다야. 팔라딘 좋긴 하네. 내성도 있고 편해 하는데 내성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공격을 이제 나중에 당하니까 좀 공격 순위에서 벗어나죠. 이거 좋다. 네, 팔라딘. 나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내성 2 있는 거 빼곤 전사보다 이제 근접 전투력 약하구나 생각했는데 내성 2가 엄청 좋네.
어그로도 안 끌리고. 사실 전사가 전위에 맞는 전사가 한 뺏겨 버리면은 진짜 곤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더 센 놈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퀄리스가 뺏겼네. 아 언제 풀리세요?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노가리 까면서 물이나 좀 마시자. 1부는 발러스 게이트, 2부는 별모소 할 예정입니다. 머리 좀 묶어야겠구만. 어우 우리 댕댕이 똥치대가지고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졸려. 나 다 잡았는데 어찌 행복해질 수가 없냐. 아 물 그래픽 너무 그렇다. 야 풀렸다. 세이브 가슴 때리고. 지금 뭐가 불만이야 얘는. 풀렸고 좋아. 건방지게 타겟팅을 해 지금. 야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미쳤어. 레벨업. 설마 무한 리젠이니? 레벨링 해야지 그러면은. 3레벨 추가 주문. 어 3레벨 생겼습니다. 어 진짜 다 한 번에 해방되네. 와 기대도 안 했는데. 좋잖아. 개 좋잖아. 무적이 된다. 아 무적까진 필요 없고. 어 시체 소환 이거죠. 이제 스켈레톤 소환되는 거. 봐봐요. 장검, 변종검, 양손검. 아 철퇴가 없어. 제일 중요한 건데. 3레벨이면은 쓸만한 게 있기 때문에 저주 제거도 있고요. 야 이래서 4밖에 안 입는데 피해 절반은 뭐니? 먼 눈이 멀게 돼. 투명화 해제. 질병 치료 이거 좋죠. 이거 질병이 되게 좋거든요. 치료가. 주문 시점 방해. 이거 좋다. 이걸로 가자. 두 개가. 일행원들의 힘이 18에서 5가 된다. 실시가 3밖에 없어? 이거 가자. 괜찮은 거 맞네? 어. 전파티보다 훨씬 괜찮네. 전파티는 법사는 마법만 쓰고 전사는 그냥 다 18 넘었는데 지금 너무 후달려 칼리드가. 칼리드 때문이야 다. 녀석 때문이라고. 사진 주문 너무 좋은 것 같아. 보면은 다 알차 볼수록 뒤로 가서 더 세지거든요. 초반부터 후반까지 아주 믿고 잡을 만큼 알차고 강한데. 어 시방 잠깐만요. 아 이거 끝이지? 아 뭐하는 거야? 왜 온 거야? 가봐. 2000짜리를 막 먹은 거는 대박이다. 굉장히 센 놈들인데 레벨링이 잘 돼서 지금 잘 먹었어요. 어지간해선 피하고 싶은 놈들인데 저기 잘 잡을 줄 몰랐어. 역시 5인 팟이야. 물량의 힘 좋아. 동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위험한 데서 거저 계세요. Strong men like yourselves. 어, 애매함도 잡히기 전에 자신의 보물을 숨긴 곳이라고 해요. 어... 그래. 돈 내놔. 캔들킵 남쪽 해안 어딘가야? 어 중립이네? 혼돈 중립에 시프예요? 어 전선 줄 알았는데 나는. 추가 기술 점수 50개야? 잠수 타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환상 탐지 갈까? 환상 탐지 있으면 좋으니까. 좋아요.
닌자도 쓰네. 닌자도는 이제 이 게임에서 비싸기 때문에 안 쓴단다. 안 쓰는 편이고요. 쇠뇌를 하나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쇠뇌가 없으니까 지금 아군 중에 무리면 너무 많아. 나 같이 가자. 사파는 체력 21밖에 안 돼. 정말 쓸 거면은 맞춰주고 와야겠다. 아, 템 맞춰줘야지. 여기서 동료를 얻어버렸어. 나는 일단은 갑시다. 사파나는 빼주면 되니까 전투에서 레벨도 꽤 돼서. 이게 뭐야? 네가 뽀뽀하면 현혹돼? 어? 아, 내성굴림 있네. 아, 내성굴림 되면 무효네. 내성굴림 안 써서 나 무조건 되는 줄 알았네. 현혹 있는 거는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현혹은 너무 좀 되면 좋고 안 되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좀 거르는 편인데 있으면 좋으니까. 로저 뭐야? 길 좀 막아봐. 너 뭐니? 대화 안 돼. 가자. 아직 버프 쓸 수준은 아니다 얘네들은. 지금 너무 강해서 기대는 게 많아. 사바나 너도 18 찍으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아, 근접이라서. 아, 근접 상관없나? 무조건 원거리만 받나 저거? 내가 뭔 소리 한 거지? 가자! 사파나! 어떻게 가더라? 이런 대로? 위로 가야 되나? 올라갑시다. 아직까지도 등대를 못 찾았어. Sorted. 상점 상점 상점. 일단 사파나 데리고 가자. 중립이니까. 아, 너무 약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법사도 법사 마법 안 쓰는 마당에. 테룸 푸이루임. I can make whatever you wish for a wee little bit more than me competition. 18억 2천원이나 해? 팔아. 쓰지도 않는 거. 자네가 이제 쇠뇌를. 당공 플러스 1이 있네. 아, 원래 있었지? 쇠뇌. 대형쇠는 또 못 쓰시고요. 쇠뇌 하나 가져가자. 쇠뇌 화살 30개? 징박힌 갑주 하나랑. 그래도 징박힌 거 끼길 수 있네. 다행이네. 하나면 되겠지 뭐. 투구가 없네. 괜히 팔았어. 투구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비싸게 준 것도 아닌데. 넌 가져갈 게 좀 많구나. 차라리 너가 이거를 주고 얘한테 방어를 줄까? 어차피 방어는 필요하니까. 방어 체크 나기도 하고. 그냥 가자. 당궁이나 사줘. 플러스 1 당궁이라 이 말이야. 많이 세졌어 파티. 심지어 이모엔이 법사 지금 시프 법사인데 10업인데 타코가 13화 됩니다. 굉장히 쓸만해졌죠? 여관에서 가야 되나? 자고 가자고. 메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지? 55분입니다. 저 녀석을 만나서 뭘 해야 된다. 다음 기회에. 갈 데가 없는데.
다른 거 그 어 나 진짜 경비대장 어디지? 아 나 경비대장을 만난 적이 예전에 있는데 전에 할 때 근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이거는 만나고 싶어. 브레이지 저게 아니었나? 어 브레이지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브레이지 아,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이에즈 쪽으로 가야 되나? 브레이지가 이상해졌다고 얘기를 한다. 네시켈 마을. 브레이지는 등대 남쪽에 있다. 전폭된 마차와 함께 있다. 브레이지의 위치가 안 나와 있어. 브레이지의 그 맵 내부 위치는 있는데 브레이지가 등대 저기 맞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내가 갔던 등대가 맞다고? 여기가 맞아? Oh, I feel so central. 시끄러봐. 지금 브레이지가 중요하지. 네가 중요해. 너는 빠지면 그냥 빠진 대로 싸우는 거라고. Oh, I, that's really not in this. I'm tired. 사실 칼리파의 역할이 똑같네. 너 혹시 듀얼 클래스 되냐? 인간인데?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6이면? 이모에는 함정으로 했고 저에서 환상으로 했고 가자 이맵일까? 아무리 봐도 마차가 여기까지 올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생각적으로는 어 마차가 쓰러져 있고 거긴데 모르겠다 나는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칼리드 힘 세졌다 완벽한 전사가 됐어 힘없는 전사에서 힘없는 늙은 전사에서 완벽한 전사가 됐어 아깝게 마법사를 써? 감히? 아 아무래도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참 브레이지 대장 이미지 브레이지 발더스 게이트 어 물 없는 맵이라는데 등대 지역이 근데 이 등대 지역이 여기라는 이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있는 등대는 물이 있으니까 잠깐만. A woman needs her beauty rest. 이 물에서 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설마 혹시 내가 이제 이랜드드 디션이라서 맵이 다른 건가 생긴 게? 등대 지역 내가 생각해 등대 지역 맞는 것 같은데. 보자. 등대 지역의 남쪽이래. 잠깐 등대 지역 남쪽이라고? 아 잠깐만 다 꺼져봐.
기분 좀 아프냐? 야, 빨리 가봐, 빨리 가봐. 그만 쳐맞아.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 뭐 이렇게 회복은 됐네. 잡아 빨리. 뭔 놈이 늑대가 이렇게 많은 거야 온천지에. 여기야 그러면은? 어, 왠지 여기 같은데? 뭐야 얘는? 죽여. 저 뭐냐? 아, 잠깐만. 아, 미쳤나? You've attacked? You're a queer fellow. 저 화살이지. You rang. 많이 아픈데? 그렇지. 들깨네? 아, 들깨면 괜찮지. 버틸만 하지? 불화살을 뭐 이렇게 해줘. 나 안 맞고 있으면서 맞고 있는 척해. 그렇지, 발사. 여기 같은데? 느낌이? 물 없잖아 지금. 있어도 아래쪽에 끝에 있겠지. 이 밑에 아닐까? 뒤져보면 알겠지 맵을. 어, 좀 쎄한데? 지나갑니다 불곰. 지나갑니다. 마차 없냐? 마차?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브레이지 어디 있는지 나오지도 않아. 브레이지 어디 있는지 가서 대화를 걸어야 나오나 원래는?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더 힘들어. 여기 같은데 나는? 야, 진짜 이런 게임을 어떻게 쳤냐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은 진짜 퀘스트 내용도 몰라도 자동으로 걸어가서 사냥하는 마당에 스토리 따라가다 보면은 어차피 깨져있고. 스토리가 뭐였지? 알고 보면 이미 깨져있고. 스토리 읽어야 돼. 내용 이해 못하면 볼게. 여기 아니었나? 내 생각에 여기 같은데 나는? 어, 나 없네? 잠깐만. 없다고? 일단 일로 와봐. 여기 같은데 나는? 근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맵이. 여기 써있는 거랑 가면 알겠지 뭐. 맵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어. 잠깐만. 아니 맞는 것 같아. 어, 여기가 이제 바룩이 나왔던 데지. 이거 어디 뭐 어디야? 옆으로 가? 여기야? 이쪽이야? 아, 이쪽에 이제 한 명이 있고 이 아래쪽에 있다는데? 여기라는데? 야, 어떻게 재수없게 이렇게 걸려있나 나도 맵이. 여기 맞니? 있는 거 맞아? 뭐 있다는데? 돌멩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요건가 봐. 무덤이 아니라 고대 주거지야. 아, 나 벌써 방종할 시간이네요. 도깨비 영광이네.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구나. Yes. 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같이? 나 이 퀘스트 처음 해봐. 존재도 몰랐어. 오,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요. 먼저 가네, 제가? 아, 제가 우리 이미 우리 쪽이구나. 얼마나 오래된 곳이야. 머릿속에 소리가 들린다. 상태 이상 있나 보네. 잠깐만, 잠깐만. 자연스럽게 없어지 마. 나 힘 있냐? 있다. 힘 쓰고. 너는 뭐 할 거 없지, 솔직히 말해서. 현욱이라도 할래? 아니야.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축복 다 썼어. 우리는 싸워야지 뭐. 반짝가루 쓰고. 하나씩 뺍시다. 찰수는 안 싸우니? 어야 진짜 잘 싸운다. 얘네가 약한데? 겸 7인데? 할 말 없어? 그냥 가져간다 이거. 근데 건들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세이브 좀 하자. 나 이거 좀 보고 갈게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은 차후에 무기에 사용된대요. 신중히 움직여. 어, 명성 상승했다. 아싸. 내가 가져가야지. 나는 상관없나봐? 어, 나는 뭐 들고 다녀도 상관없나봐. 너의 보물은 뭐야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보물은? 남쪽 해안에 있대. 어. 저거 찾으러 갔다가 내려온 거구나. 아, 이제 그럼 가면 되겠다. 칼리드 레벨업 했다 합니다. 뭐야? 개소리야. 오, 뭐야? 버프 걸고 덤비네, 이런 더러운 녀석. 혼내줘야겠구만. 힘써. 파멸 걸어. 불. 왜 이렇게 세니? 뭐 없냐? 일단 힐 주고. 이거라도. 아야 잠깐만, 너 있잖아 쓸 거. 어, 이거 써. 너는 뭐 없지 줄 거. 세상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얘는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쟤는 위험할 것 같아. 맞으면 훅 갈 것 같아. 어, 버프 걸고 때릴 준비. 할리드한테 힐 좀, 쟤 힐 좀 줄래 쟤한테? 그렇지. 나름 버틸만 하지. 야, 너 이 스킬 찍은 거 좀 미안하게 됐는데 힐은 줘야겠다. 야, 안 되겠다. 죽겠다, 그러다. 이게 3힐러의 힘. 아까 주인공 자일 했죠? 한 번 더 힐 줘. 한 번은 쟤한테 줘. 할리드, 어, 야, 주인공 힐 진짜 빠르다. 왜 이렇게 센 거야? 미쳤는데? 아, 이거 마법 해제 되냐, 설마? 아, 기본으로 달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생기는 줄 알았어. 어? 나 그냥 저렇게 생긴 몬스터인 줄 알았어. 파멸의 예언자라길래. 인간이었어? 어, 나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해서 마법 해제를 안 쓴 거지. 야, 이거 어썸한데.
야 불검이야 불검. 어우 야. 썸네일. 아 왜 예쁘게 썸네일 찍게 해줘 우리. 썸네일 찍다 죽었어. 야 제대로 한판 뜨자. 야 솔직히 알았으면 돼 이겨 내가 무조건. 타코 전승 지식. 우리 알싸하게 한번 싹 풀고 가자고요. 좋은 방에는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생긴 몬스터인 줄 알았지 진짜. 진짜 리얼로다가 황당하네. 이름 게이지하지. 버프를 걸고 덤빈 거였어 그냥 애초에. 잠깐만 잠깐만 안 썼냐 아직? 방어력이 있는데 그렇게 첫 타를 맞아보는 건 어떡하니. 잠깐만 이렇게 안 쓰냐? 아 이거지? 병신. 좋아. 체력 순식간에 저런 저레벨 회복 능력으로 순식간에 채웠고요. 지원 쓰지도 못하겠다. 야, 풀피. 와. 아우, 해제된 양반 치고는 잘 싸우는데 너 왜 활로 안 쏘고. 뭐해. 쏴봐.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좀 애매하긴 하다. 야, 너 불검이니까 불내성 주고 지원도 줘. 야, 불내성 광역이야? 아, 몰랐어 나. 리얼. 힐 좀 줘봐. 잠깐만. 왜 이렇게 아프니 진짜 쟤. 설마 5대1인데 가속 포션까지 써야 되냐?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 어우 야. 좀 많이 아프다. 야, 자존심이 있지. 5대1인데 이딴 녀석한테. 잠깐만 우리 말로 하자 개 때려 개 때려. 그렇지. 얼마나 깔끔하니. 갑자기 옆에 보고 때리면은 진짜 배신이야 알지? 얘가 사악하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저거 악으로부터 뭐 쓸 걸 그랬네. 내가 잘못했네. 너도 자기만 거냐? 아니네? 벌어줘. 그렇지 잘했어. 악당이겠지? 아 내가 나쁜 짓 해서 그런가? 내가 훔쳐서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건가? 에 설마 제가 나쁜 놈이야. 몰라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몰랐어. 몰라 파멸. 야 너무 튼튼한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까지 써야겠었고? 어? 오피에 어어 잡았다. 도전가에 달했어. 뭐야 아이템 안 줘? 아 이런 몬스터라니까. 어 근데 몬스터인데 뭔가 사람처럼 만들어놨어. 원래 몬스터가 저런게 벗겨 져? 마법 해제로? 어 불금 안주네. 아 뭐야 점이야.
야, 뭐 안 주네 진짜. 아이씨. 저 그럼 아래 브레이지 있을 것 같으니까 얼굴만 보고 있겠지. 뭐 마차 있으면은 오케이잖아. 마차 있냐? 여기 있네. 브레이지가 저기 있어요. 엄청난 사력을 벌이고 있다. 살려달라고? 얘를 데려가라는데 어떻게 데려가? 어떻게 데려가냐 나를. 아 이런 식으로 데려가는 거야? 나 저거 다음 시간에 하죠. 어 재밌었네요. 마지막에 강적을 만나서 고생도 했는데 아 나 진짜 처음 만났습니다. 아 나 진짜 그 레이스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파멸의 예언자로 돼서 유령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불검을 쓰는 약간 이제 예언자였군요. 근데 아이템 드롭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내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오늘 너무 한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원래 사실 이런 식이거든요. 이 게임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즐기는 거죠. 난 즐겁게 했습니다. 사실 메인만 진행하면 메인도 깰 수 있긴 한데 메인 퀘스트가 경험치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메인만 저번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깼는데 이번에는 좀 이것저것 즐기면서 하고 DLC 같은 것도 볼 거기 때문에 DLC가 있는 게 맞겠지? 나도 아주 옛날에 기억이 안 나는데 DLC가 있으면 샀을 겁니다. 이 게임 자체적으로 DLC라는 게 존재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마 샀겠지. 산 거는 확실할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뭐 DLC를 안 봤다고 전에 댓글 달렸거든요.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